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사 김창우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다른 때 같으면 뭐 고향 찾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가족끼리 즐거운 계획이 마련됐을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민들이 좀 많으시죠. 그리고 고향을 찾기 힘든 경우도 생기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도 매년 추석이 되면 저희 마당에 여러 가지 그 체험거리와 공연들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을 모시곤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쉽게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나마 추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추석에 관련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저희 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박물관 아마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최순권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여기 최순권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린이 박물관 과장 최순권입니다. 과장님은 전공이 원래 역사 쪽이시잖아요. 네, 역사죠. 예, 그리고 그 특히 뭐 재래 쪽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그 추석과 관련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원래 역사 전공인데 박물관에 맞게끔 의뢰 전공으로 좀 바꿔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석 관련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곧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죠. 근데 추석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추석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잖아요. 또 한가위라든지 그리고 뭐 가베라는 뭐 명칭도 있고 그건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런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명칭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석은 쉽게 얘기해서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고요. 근데 이제 가을 저녁이라고 하면 8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8월 얘기해서 중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또 8월이면 가장 가을 중에서도 밝은 달이 뜨는 보름달이 뜨는 보름이기 때문에 보통 8월 15일을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가위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삼국시대 때 유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때 그 육부의 부녀자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놀이를 했고요. 거기서 진 팀이 이긴 자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잠치를 보려고 해서곡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가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이 되면서 가이란 말로 변했고 큰 의미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가이라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한글로는 한가이 가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한자를 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석 그러면 한자어로 추석 또는 중초라고 하는 말로 계속적으로 써왔고 한글 전용하면서 이제 한동안은 한가위, 가위 이런 말로 쓰다가 요즘은 대부분 이제 추석이라는 말로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 추석의 기원이 되는 그때도 시기는 분명히 가을이었을 거고 어떤 가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그 풍요로움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오곡백과가 나오는 시기인데 그것을 즐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삼국시대도 문헌에 보면 보통 8월 15일 날에는 잔치를 많이 하면서 놀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날 이제 추석의 의미가 강조된 거는 아마 고려 때 추석이 이제 구대 명절로도 되고 또 조선시대 오면 성리학의 도입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절의 하나로 이제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고 특히 이제 근대 시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설과 더불어서 추석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명절로 지금까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로 뭐 한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그리고 막 사람들 막 그 성묘도 가고 고향 내려가고 그런 상황들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이루어졌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네네. 모든 곡식들이 있고 풍요로운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다 보니까 다른 명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공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추석하면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더욱더 큰 명절로 여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석이란 게 결국 이제 가을에 찾아오는 명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을 하면 그 많은 과일들 그리고 햇곡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계절적인 의미와 맞물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추석 하면 아주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송편도 이제 명절마다 송편을 하게 되는데 추석하면 이제 송편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추석 역시 이제 천신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햅쌀로 만든 떡이라든지 송편을 만드는 게 오히려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송편도 햅쌀로 만든 오려송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그런 의미가 강하면서 추석하면 송편이 더 그 추석하면 이제 시절 명식으로 돼 있고 또 뭐 기타 이제 뭐 토란 뿌리로 만든 토란국 뭐 이런 것도 이제 추석 때 많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이제 그 때가 가장 잘 여물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올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 추석에 뭐 딱히 뭐 시절 음식이라보다는 추석에는 주로 이제 핵과일, 핵곡식으로 만든 이런 음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송편 대신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듬떡이라 그래서 햇밤, 핵콩 뭐 이런 것을 이어서 이제 각가지 핵곡식을 연 떡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오히려 송편 같은 경우는 떡 위에 우끼 형식으로 이제 올리는 것들이 이제 지방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뭐 추석이라서 뭐 특별한 음식보다는 그 철에 나오는 제철 과일, 제철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올리는 게 시절 음식으로 딱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올린다고 표현하신 거는 이제 그 이제 추석 차례 때 예. 음식을 올린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그 차례 음식이라는 건 결국 뭐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제사가 끝나면 또 가족끼리 또 모여서 그 음식을 이제 음복하면서 나누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보면, 올린다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집안에도 이제 새로운 음식이나 이게 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가장 위더들에게 먼저 올리는 것처럼 집안에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라든지 핵가위로 먼저 올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제 올린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으로 뭐 이제 조상님께도 올리고 어르신께도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추석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차례일 것 같아요. 그 차례하면 그 추석이라는 시기에 어떤 뭐 새로운 그 새로 나온 곡식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조상님께 올리는 어떤 그런 의미일 텐데 뭐 차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추석 시기에 벌어지는 의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추석이 천신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앞전에 행하는 것들이 이제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산소 주변을 정도는 뭐 벌초를 한다든지 또 하나 이제 추석이 그 시기에 맞는 딱 그 뭐 9월, 8월 이렇게 이제 그 시기에 맞추면 적절하게 곡식들이 있거나 과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종종 보면 이제 추석을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빠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빠르다 보면 곡식들이 여물지 않는 상태에서 차례를 지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러기 전에 이제 미리 얼별심리라고 그래서 갓 피어난 별을 비워다가 쪄서 말려서 올리는 것들이 이제 올별심리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도 이제 일종의 추석 시기에 맞춰서 햅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상님에게 먼저 올린다는 그림에서 이제 올별심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행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아래 지역 같은 경우는 벼가 빨리 익어서 이제 올별심리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햅쌀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기 경상도 북부 지역 산간 지역은 그 수확철이 늦거든요. 그래서 추석 대신에 중구에 천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추석 차례보다는 중구 차례가 좀 크게 여겨지는 그런 행사의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수확과 관련된 그 뭐 어떤 그 의례이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수확되는 시기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라든지 어떤 그런 의례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예.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석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구가 중요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추석이 그래도 좀 중요한 명절이긴 하죠. 추석이 중요하게 됐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중구와 추석을 둘 다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게 이제 1900년이 일제강점기 때 네. 가정을의 준칙으로 이제 설하고 추석만 명절로 여기게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추석이 우리의 명절로 들어와 있고, 지금 경상북도 지역은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중구를 중화에게 얘기해서 추석보다는 중구 차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추석을 공휴일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반면에 네. 중구는 아직 공휴일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일부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만 중구차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추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쉬는 날이냐 쉬는 날이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도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단오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날인데 저희가 쉬지 않으니까 네.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추석에 대해서 이제 그 추석 당일날이 되면 대부분 이제 뭐 차례를 지내거나 그리고 뭐 성묘를 가거나 그게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상황인데 그 추석 차례 때 올리는 음식은 일반 제사, 그러니까 뭐 기자사라든지 그런 제사 때 올리는 음식이랑 어떤 면에서 다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명칭이 차례라고 네. 이름이 붙잖아요. 설도 그렇고 그 추석도 그런데 그 차례라는 용어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지금 네.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차례부터 얘기할게요. 차례는 엄격한 의미에서 차를 올리는 의례입니다. 차를 올리는 예, 예. 그래서 차례인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우리 보통 지금 지내고 있는 차례는 중국의 주자가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아마 음식을 먹고 할 때 술과 차를 같이 마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매달 초하루에 때는 술과 차를 올렸고요. 보름 때는 보니까 차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서에는 차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 때 일기를 보면 매달 초하루와 보름 또는 명절 때 보면 차례를 지냈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집은 실제로 차를 구해서 차례를 올렸기도 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고 잘 없던 거라다 보니까 주로 우리에서는 주로 술을 올렸던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차례를 향한다고 하는 자체는 원래 이제 제사는 어떤 격식이 있는데 차례는 이제 간단하게 행하는 그런 의례를 보통 우리가 차례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사당에서 지내거나 할 때 간단하게 행하는 의례를 보통 우리는 그냥 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보면 추석 차례상의 이제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과일이라든지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들이 올라가는 게 정석이죠. 그리고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사당에 모시는 사대친에 대해서 음식을 차려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차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상으로는 이제 차례상을 보면 차례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은 음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서에 보면 주가포 정도, 그러니까 술, 과일, 포, 그리고 그때 나는 음식.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올리는 송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송편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그냥 간략하게 올리고 조상님에게 예를 향하는 게 이제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차례라는 것은 명칭상으로는 정말 차를 올리는 의례인데 명칭은 그렇게 굳어졌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술을 이제 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차례 음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간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났던 제철 과일을 그 조상님께 이제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뭔가 좀 이렇게 그 거대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간소하고 간략하게 그 예의를 그 지키는 그런 의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차례는 원래적으로는 뭐 예서상에 보면 매달 초하루 보름에 다 지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명절에도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지은처럼 음식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때 나오는 시절 음식만 정도만 올려서 예를 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많은 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추석 때는 보통 이제 성묘를 많이 가잖아요. 보통 그 추석에 성묘를 간다는 거는 그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은 사당이 따로 있지 않고 뭐 사당에 모셔진 뭐 조상의 어떤 그 상징들이 없으니까 그냥 산소로 가서 차례를 그쪽에서 지내는 걸로 그렇게 의미를 삼아도 되는 네,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묘란 말은 정식 제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성묘 한자 의대로 산소를 더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원래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충청도 지역까지는 추석 때 보면 산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원, 그러니까 술을 석잔 올리는 삼원에 충분까지 있고 그리고 산신제까지 지내는 게 이제 충청도 지역의 그 형태이고요. 반면에 영남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제사는 없고 단지 그냥 성명만 한다는 이제 이런 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 있어서 경상지역 가면 실제로 성명 안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데 이제 사당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만 좀 아쉽고 그리고 평소에 자주 간 산소이면 괜찮은데 산소 거의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산소가 잘 계시는지 조상님을 한 번 더 찾아뵙는다는 의미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소에 가서 이렇게 절만 두 번 하고 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묘인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상님을 뵙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하는 음식과 술 한 잔 따르고 이렇게 이제 절하고 오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묘로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의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 마음을 중요하기도 여기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좀 약간 그 묵직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석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맛있는 과일들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정말 그 재미있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추석에 굉장히 많은 뭐 놀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뭐 놀이가 의례이기도 하고 의례 자체가 놀이처럼 벌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추석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어떤 그 놀이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추석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강강 수월래 같은 경우이겠죠. 그러니까 추석날 아주 큰 보름달을 보면서 노는데 그냥 놀기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녀자들끼리 곱게 한복을 입고 와서 온무를 하면서 이제 그냥 달을 보면서 기원하는 것보다는 기원도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노는 이제 뭐 강강술래라든지 이런 놀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석이 그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했던 소라든지 뭐 이런 복장을 하고서 일종의 이제 정월 대보름 같은 건 지신 밝게 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처럼 풍요로운 추석날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장해서 집집마다 복도 개원해주면서 한 해에 대한 풍년의 감사, 뭐 내년에 뭐 풍년을 기원한 그런 의미에서 집안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흥겹게 놀면서 그때 뭐 차려진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이제 그런 놀이들이 이제 소놀이가 되겠고요. 이와 이제 유사하게 또 거북 형태로 해서 놀이를 하는 건데 이 역시도 이제 소와 그 거북이가 농경신의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로 하는 게 이제 줄다리기라든지 이제 이런 놀이들도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정월대보름 하면 뭐 보통 줄다리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석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힘겨루기 그리고 내년을 위한 어떤 그런 대비로서 이제 줄다리기 같은 그런 놀이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뭐 원놀이라든지 또는 가마싸움 같은 경우들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학생들이 서당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훈장 선생님이 이제 추석새로 집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만 남기 때문에 그들끼리 자기만의 놀이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마를 만들어서 서로 싸운다든지 또는 원놀이처럼 모의 그 법정을 하는 이제 그런 놀이들이 이제 있게 된 거죠. 네. 뭐 사실 옛날에 놀 게 그렇게 뭐 풍족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명절마다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차이가 난다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주어진 그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같이 그 어울려서 즐기는 어떤 그게 어떤 놀이의 큰 목적이자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요즘은 보통 차례 지내면 바로 다 서울 가기 바빠서 그날 저녁에 가장 추석 날 그 보름달을 보는 게 가장 큰 그래도 행사인데 시골을 가 보면 보통 캄캄합니다. 보통 그리고 조용하고요. 다들 자식들이 그냥 차례만 지내고 가서
조사 다니다 보면 참 그런 걸 보면 좀 쓸쓸함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올해는 그렇게라도 가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깝긴 하네요. 올해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예전보다는 좀 조용한 추석을 보낼 것 같은데요. 그 조용한 추석을 그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글쎄요, 저도 참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보통 뭐 많이 하는 게 뭐 전화하기, 뭐 영상통화하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영상통화나 이제 그 전화통화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네. 아, 시골에서요? 예, 예. 조사 가서 그 집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전화기 들고. 예, 그래서 딱 그 시간만 되면 집을 꼼짝 안 하고 그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보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번 추석에는 그것도 좋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게 과거의 옛날 사진들을 한번 서로 공유를 해서 한번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20년 전에 뭐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계시다면 20년 전에 할아버지 사진이나 이런 것을 좀 보고 같이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20년 전의 사진을 서로 공유를 해서 한번 정도 옛날에 서로 다정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로 얘기도 해보면 훨씬 더 이번 추석이 좀 알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만의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 가족이 모이기 힘든 추석이죠. 이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기도 정말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니만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찾아뵙지 못하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반가운 소식 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의 추석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